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방정식이 무엇이냐면 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여기서 이항이 무엇이냐면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겨주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x에 대한 2차식은 0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 하고, 여기서 abc는 상수입니다. 상수는 숫자라는 뜻이고,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a가 0이면 x제곱이 사라져 이 식은 2차 방정식이 아닌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y제곱 빼기 y 더하기 1은 0처럼 y에 대한 2차 방정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좌변은 가장 높은 차수가 2로 2차식이고, 가운데 같다는 등호가 있고, 우변은 0인 이런 꼴의 식을 모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은 대부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살펴본 내용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2차 방정식인 것은 동그라미표,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x표를 괄호 안에 써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1번. 1번의 좌변은 가장 높은 차수가 2로 2차식이고, 가운데 같다는 등호가 있고, 우변은 0으로, 이런 꼴의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2번, 2번은 가장 높은 차수가 2로 2차식은 맞는데, 같다는 등호가 없습니다. 이렇게 같다는 등호가 없으면 방정식이 아니므로, 이 식은 2차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2차식입니다. 3번, 3번의 좌변은 가장 높은 차수가 2로 2차식이고 우변은 0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같다는 등호가 아닌 부등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식은 방정식이 아니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2차 방정식이 아닌 2차 부등식입니다. 4번, 4번처럼 좌변과 우변에 모두 항이 있는 경우 우변의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계산해 보면 2차 방정식인지 알수 있습니다. 우변의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8x제곱 더하기 9x 빼기 10 빼기 8x제곱 더하기 9고 우변은 0입니다. 좌변 계산하면 마이너스 16x제곱 더하기 9x 빼기 1이고 우변은 0입니다. 그럼 좌변은 가장 높은 차수가 2로 2차식이고, 가운데 같다는 등호도 있고, 우변은 0이므로, 이 식은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5번, 5번처럼 괄호가 있는 경우, 괄호를 풀어주고,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계산하면 2차 방정식인지 알수 있습니다. 좌변 분배법칙 사용하여 괄호 풀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고,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고, 우변은 0입니다. 좌변 계산하면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5고, 우변은 0입니다. 좌변은 가장 높은 차수가 2로 2차식이고, 가운데 같다는 등호도 있고, 우변은 0으로, 이 식은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6번. 6번의 좌변은 인수분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은 전개하고,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계산하면 2차 방정식이 맞는지 알수 있습니다. 좌변 전개하면 2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고, 우변은 2x제곱 빼기 x입니다.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좌변은 2x제곱 더하기 x 빼기 1 빼기 2x제곱 더하기 x고 우변은 0입니다.
좌변 계산하면 2x 빼기 1이고 우변은 0으로 좌변은 가장 높은 차수가 1로 1차식입니다. 가운데 등호도 있고 우변은 0이지만 좌변이 1차식이기 때문에 이 식은 2차 방정식이 아니고 1차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4번과 6번을 보면 좌변과 우변의 x제곱의 개수와 부호가 다르면 우변의 x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부호가 같아져서 x제곱이 사라지지 않아 2차 방정식이 맞지만 좌변과 우변의 x제곱의 개수와 부호가 모두 같으면 x제곱이 사라져서 2차 방정식이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